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플러스 줬다가 밀리고 있죠? 여기도 와, 아침에 때렸으면 좋았겠죠. 근데 우리의 전략이 아침에 이럴 땐 때리지는 거잖아요. 얘가 장대 음봉을 보였을 때 그죠? 아침 시가와 시가 위에서 때려준다. 얘가 음봉이죠? 아침에 시가와 시가에서 때려준다. 오늘 제일 고점에서 때렸겠네요. 그죠? 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매도의 존에 있죠. 20 갖고 옆을 구간에 있는 거잖아 얘가요. 그죠? 여기가 매도 존이죠. 이 매도 존에 얘가 매도 존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냐면은 캔들이 음봉을 놨잖아. 음봉 전화가 고점이잖아 얘가. 이게 고점은 이걸 국캔들 법칙이라고 그래요. 응? 그럼 내가 음봉 났으면 올라갔다. 이게 이 중에 하나가 고점이니까 이럴 때마다 올라갈 때 난 줄이면 되죠.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까지 내가 위에서 때렸으면 됐고요. 내가 유리한 가격에서는 다시 쏴도 되죠. 다만 아직은 오버디는 아니죠. 얘가 내려가도. 그럼 얘 내려가도 또 다시 반동을 또 준다는 거니까 올라갈 때 때리는 건 맞는데 내가 위로 올라갈 때 못 때렸을 때 쫓아가면서 때릴 필요는 있다 없다? 그건 아직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 내가 가꾸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내가 꼭 가꾸는 종목을 때릴 필요 없이 인버스로 해지하고 계시면 돼요. 내가 좀 더 능력이 되시면 그래서 뭐 풋옵션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다 하잖아요. 제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미국 왔는데도 답을 그럼 제가 계속 리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회원님들 그 맥점을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배열 매매나 이런 것들 매매할 때 뭐 그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배열 매도가 이렇게 막 있죠.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미국에서 아무 말 안 해도 자 닫아볼게요. 다 닫아볼게요. 얘가 배열 매도예요. 매도밖에 없죠. 얘가 매도 때려서 먹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죠? 매도 이렇게 배열 매도.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1년 전엔 저한테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내려가도 내가 계좌에서 현물이 많이 쓰여도 이걸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얘는 또 배열이 정배를 들어가면 또 매수 중심으로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 anyway 어쨌든 현재 주가에서는 오늘은 얘가 주말에 음봉을 때렸다고 아침 올라갈 때 매도 아침 올라갈 때 매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만 얘는 아직 오버디는 아니니까 이 반등 파동이 끝났냐 할 때는 그건 아직 아니다. 근데 하나 더 한 수 더 앞으로 더 가볼게요. 얘가 만약 오버디가 나왔다 그럼 선생님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음엔 60이 중방이잖아요. 아마 제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가 내려갈 때는 3N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얘가 5N, 여겐이죠. 정확하게는 20여겐. 다만 60은 여겐이니까 얘 또 내려가도 또 밑에서는 또 매수가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을 볼게요. 미국을 지금 보시면 미국이 끝난 흔적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미국 끝난 흔적이 안 나오잖아요. 비컷이 주장에 플러스로 작용하느냐 마이너스 작용할 때는 얘가 장대 양봉을 나온 다음에 각도예요. 장대 음봉은 아직 없잖아요. 그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본다면은 금리 인하의 배경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인데 물가가 잡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숨통을 터주기 위한 뭐 기타 플러스 뭐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는 두 번째 문제 치더라도 얘가 물가 쪽이 잡히는 게 뚜렷해서 한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 근데 주말에 나온 데이터나 이런 걸 보시면 고용 데이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PC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아니죠. 경기 침체 쪽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소위 근데 뭐 누구의 노래처럼 테스형 주가는 왜 이래? 아, 이게 크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국내 증시가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향후 성장성을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또 제일 잘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이 올라가는 것만큼 못 올라는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나 끝났어요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덜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시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은 9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마음은 10월 달에 가 있어요. 10월 달에 주가 흐름을 보고 나는 방향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구태여 막 무리하게 배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쨌든 배팅한다면
견조하게 바이오다인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내려갈 때 이거 롱담에 쉬실 때 우리가 관심 주로 나갔던 거잖아요. 여기 이거 핑크 캔들, 여기 핑크 캔들, 여기 조종 핑크 캔들. 이게 조종도 대 매수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오늘이 월이지만 이 앞에 지나간 것도 이렇게 흔적들을 보시면은 이 앞에 흔적들 보세요. 이렇게 조종받을 때 매수는 먹잖아요. 한농 화성 이것도 내려갈 때 매수하면 먹잖아요. STX 그린 로저스 이렇게 조종일 때 보이시죠? 에코 프로머티 이렇게 조종일 때 저점대에서 블루 엠테 이것도 한 번은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한 번은 안 쓰면 됩니다. 분할 만해서 쏘시면 이게 명단은 제가 아무리 미국 왔어도 계속 이렇게 보는 에코 앤드림도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빵 하고 올라가죠. 한농화성도 그렇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3일간 조정받다가 올라가고 또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죠. 장호 전력에 가는 것은 어차피 실적도 긍정적이고 좋다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들의 명단을 담고 있다가 조정 줄 때 저가 것 때 배팅을 쏘시면 되는 거죠. 그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보고 계셨다가 조정 줄 때 한 번만 쓰지 말라는 게 분할. 1, 2, 3, 4. 이건 내가 당겨 올라갈 때 챙길 때 이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평선 법칙이라든지 매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법칙 있잖아. 이래서 얘가 조정할 때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는 종목이 좋다 해서 이 명단들은 계속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론, 지금 이 장은 미국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별이 엿별이니까 얘는 요 구간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음봉나무 올라갈 때 매도 올라갈 때 매도인데 역으로 얘가 지금 이 반등파동이 끝났냐 할 때 반등파동이 끝나지 않았고 그 반등파동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기에 오션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그럼 얘는 내려가도 다시 주가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까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땐 잡아주고 올라갈 땐 던져주는 우리가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맞는 주가 패턴이 있다. 저게 역별이니까. 아셨죠? 이게 가도 이게 내려갈 때 역엔자가 오히려 역엔자가 필요하듯이 갈 때는 엔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내가 어떻게 매매하느냐는 것은 내가 알고 매매했을 때 그게 내 돈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